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정석적인 주식 투자 매매법, 아니, 주식 투자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녹화는 시작되었고요. 일단, 우리가 처음 매매를 초보 때 시작을 하면, 요즘은 되게 많이 좋아졌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도 이런 재미난 무료 강의들이 많이 공개가 됐고, 뭐 책도 되게 다양한 게 나왔고요. 요즘에는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실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실력이 상당히 지금 증가돼 가지고 사실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매매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아니 그런 기간이 공부해야 되는 기간 차이도 그렇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확률 면에서도 준비된 사람과 안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전업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일도 같이 하지만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1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약간 이런 투자법 같은 게 기법이나 뭐 매매법 아니면 뭐 이론적인 정리 같은 게 많이 공개가 안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들 실력이 뭐 그렇게 개인 투자자 실력이 막 높지 않으니까 대부분 조금 지금보다 좀 쉬웠죠, 매매가. 그래서 뭐 이래도 같이 읽고 뭐 사실 그때는 이제 그래서 막 세력들도 그런 세력줄 보면 되게 작업하기도 막 이렇게 좀 쉬웠고 뭐 어쨌든 예전에는 그렇게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들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외인들도,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 같은 세력들 아니면 개인 세력들도 이제 실력이, 아니, 페이크 패턴 같은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많이 좀 난이도가 올라갔죠. 이게 난이도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를 안 하고, 이게 준비 없이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되게 살아남기가 좀 힘든 시장이 된것 같아요. 제 강의는 어쨌든 지금 초보부터 이제 중수 정도 수준을 차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잘하시는 분들이 들을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예 지금 한창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고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부법 길 아니면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인데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코스피는 상승이 나왔죠. 그전까지 안 하다가 지금 코스피는 추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향 추세에 있으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고점 돌파까지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상향 추세에 있으니까 되는데 개인들이 제일 많이 매매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약간 중요한 위치에 다가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기적인 추세로 하향 추세에 있다가 지금 이 추세선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첫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모양에서 지금 첫 번째 시험대에 가까이 오고 있죠. 제 예상으로는 물론 예상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예상으로는
이번 대선 정도를 대선 정도가 대선이 5월 9일이잖아요. 네, 5월 9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운 좋게 이제 그때쯤 돌파가 나와준다면 앞으로는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주로 이런 시기일 때는 실적 기반의 주식들이 잘못 가고 대신에 막 잡주라 그러는 그런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다른 테마주 그런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들 그런 게 많이 움직였죠. 뭐 안철수주, 뭐 문재인주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빅텍 이런 것도 막 미사일송 움직이고. 근데 아마 5월 9일 이후에는 실적 기반의 이제 그런 수급주들 장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아직 남았는데 25일인가요? 네, 25일인가 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북한 쪽 거기 그쪽에서 또 무슨 행사가 있죠. 중요한 뭐 날이라고 해서 그날만 잘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든 장이 일단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 근처에서 그런 25일 정도만 잘 넘기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이렇게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제 코스닥도 앞으로는 돌수 있는 장이 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다시 돈을 벌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사실 이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런 때는 좀 잘한다는 분들, 고수분들도 되게 막 사리면서 매매하고 실제로 뭐 초보분들이나 중수분들이 여기서 매매를 했던 분들은 손실을 되게 많이 보고 사실 힘들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장보다는 지금 하락장보다는 이제 추세가 운이 좋아서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면 좀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장이 오겠죠. 그걸 기대해 보고 있고요. 최근에 재밌는 특징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들 그 사드에 대한 보복성으로 중국에서 압박을 해서 실제로 기업의 이런 가치보다 훨씬 많이 빠졌던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뭐 엔터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사드의, 뭐라고 해야 되지? 보복 때문에 손해를 봤던 주식들, 엔터주, 그리고 뭐 호텔도 그렇죠. 호텔 쪽도 그렇고, 여행주 뭐 등등. 그런 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미난 거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는 게 이런 코리아나 같나 리드 아 리스 리더스 리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코리아나나 제이준 같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반등폭이 크거든요. 1.8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건 코스닥 차트고, 네. 닫고. 이런 식으로 며칠 전에 반등이 나왔다가, 나왔고, 코리아나도, 이런 반등폭이 꽤 크게 나왔거든요. 막 18%, 22%까지 갔다가 빠졌는데, 근데 얘들은 잘 보면 일단 소위 말하는 메이저 주식이라기보다는 세력주나 이런 세력주 같은 얘는 좀 들어왔지만 약간 잡주성 주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약간 가벼운 이런 이 개인 세력 수급주라고 하는데, 세력이 자체가 개인들이란 얘기죠. 그런 주식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왔었는데, 엊그제부터 잘 보면, 얘들은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못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 하면 많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주식들, 실적 기반의 주식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에이블 CNC, 뭐또 있죠. 뭐 한국화장품, 뭐 기타 콜마 이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인데 차트가 좀 다르죠. 얘들은 빠지는 게 없이 여기서부터 잠깐 눌림을 주고 치고 나가죠. 얘들은 보면 이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주포가 되어서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고, 에이블도 보면 비슷해요. 에이블은 그 전에 먼저 시작했는데, 왜 에이블은 미리 이렇게 움직였냐면, 에이블은 그 매출 수익 구조가 중국에도 팔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외국 쪽, 그러니까 서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도 매출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덜 영향을 받아요. 중국에 대한 그 의존도가 딴 화장품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얘는 출발했었고, 역시 화장품 중고 돌면서 또 여기 슈팅이 한번더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슈팅이 한번더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좀 중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매수를 이런 데서 다 모아가서 매수를 했죠. 네. 하고 아니면 한번더 눌림 나올 때도 살수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이걸 얘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은 어떻게 보면 시작은 이런 잡주들로 했는데 실제로 얘들은 뭐 하루 이틀 3일 쳐나 이틀 쳐나 하루 쳐나 뭐 그런 정도 느낌이고, 물론 화장품 주가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서 본격적으로 아직 치고 나간 상이 아니니까 얘들 그런데, 치고 나가면 얘들도 같이 이거 뚫어주겠죠. 예, 뚫어주겠고. 근데 물론 근데 이제 그게 화장품에 관한, 아니 화장품이 아니고 사드의 그런 반응 자체가 중국이 지금 계속 애매함이 유지된다면 얘들은 뭐 다시 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눌려줬다가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된 거보다는 만약에 그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보복성 그런 게 적어진다면 기존의 실적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더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매는 이런 종목의 추세를 위반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눌림을 노려보고 먹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결국 돌파가 지금 나오면 또 여기서 눌림이 나올 거고, 다시 돌파가 나오면 그럼 눌림을 노리는 매매를 할수 있고, 뭐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런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종목은 또 보면 이렇게 이제 또 특이한 이슈가 나온 것들, 약간 양자 뭐죠? 아, 양자 암호화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컨소시엄에 참가했다고 아마 뜨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드림 시큐리티죠. 얘들은 일단 세력주 그러니까 개인 수급 세력주 같은 경우고요. 드림 시큐리티가 대장 같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고요. 근데 같은 여기서 재미난 거는 같은 이슈로 올라갔는데 어떤 게 강해 보이죠? 두개 중에 딱 봐도 치고 갭뜬 다음에 눌리고 다시 돌파를 나왔죠. 근데 코이브는 치고 눌리고 돌파하려다가 다시 밀리고. 이게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약하죠, 느낌이. 뭐, 물론 얘가 내일 한번더 가준다면 얘도 따라갈 여지가 있지만, 과연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같은 테마,
군이 뭐 같은 이슈로 올랐더라도 센 거를 해야 된다. 대장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매매를 단타든 뭐 눌림을 잡든 매매를 할 거면 이런 드림 시큐리티 쪽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왕이면. 근데 코이브도 여기서 왜 기다려 볼수 있었냐면, 만약에 뭐 매매를 하려면 할수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이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날 떨어질 때뭐 이런 때 잡아볼 수가 있고, 그러면 아침에 팔아버리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들면 4월 20일 날 이렇게 언봉으로 빠질 때 잡았다가, 뭐 실제로 4월 20일 날 아침에 이게 척 치고 빠진 거거든요. 아침에 초월일 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왕에 만약에 드림 시큐리티를 그런 식으로 매매했다면 이건 훨씬 수익이 컸겠죠. 여기서 잡고, 아이고, 여기서 거의 뭐 매도 때리면 되니까, 여기나 여기나. 실제로 전날 세력주 중에서는 거의 제일 센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재미난 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오일리드 주가 뭐, 아 뭐였더라? 유럽이었나? 어딘가 거기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계약이 안, 국점으로 뭐 제공하는 게 앞으로는 답이나 될 거다, 다른 데서도 제공할 거다, 뭐 그런 염려 때문에 이게 빠졌었어요. 근데 OLED는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이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눌림할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나 뭐 테스트 빠져도,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조금씩 모아서 거의 내려올 때까지 사면 얘들은 거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왜? 실제로 매집도 되었고, 매집된 게 일단 엄청 많고, 그리고 그게 물량이 아직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계속 증가할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오히려 그런 게 매수 찬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주식투자 정석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제 간단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적어봤고요. 실제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뭐 하이패스로 가서,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뭐 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많이 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주식 투자도 비슷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만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뭐 다른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굉장히 노력이나 일이 많이 필요하고, 어쨌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일단 꾸준함이 중요하다, 맨 처음에 일단 전제를 하고 들어가고요. 개인들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빠르신 분들은 진짜 6개월 정도 하면은 매매를 안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개인차인데 심리 같은 거를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기법이나 이런 거는 뭐한 6개월 정도면 정말 기법적인 면에서는 거의 자기가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공부 방식으로, 아니면 제대로 된뭐 서성을 만나서, 아니면 제대로 된 강의를 들으면 6개월 정도면 거의 이론적으로는 그런 공부 방식들은 거의 완성이 돼요. 그래서 되게 센스가 좋은 사람들은 한 6개월 정도면 기본적인 수익이 나는 매매를 많이 완성을 할수 있고요. 근데 왜 이게 뭐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뭐안될 수도 있냐면 개인차라는 게 존재한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매매 스킬이나 이런 이론 같은 걸 만약에 일단 다못 익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걸 제대로 습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얘기를 드리겠지만 막무가내식으로 하거나 이게 꾸준한 뭐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못하면 사실 자기 매매에 확신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기법을 다 이해해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적인 부분, 그리고 계좌 관리. 그러니까 주식 매매 스킬하고 상관없는 이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잡는데, 그리고 마인드를, 주식에 대한 마인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잡는 거와 계좌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무슨 기법을 배우고 스킬을 배우고 해도, 이게 뭔가 될끗될끗 하면서 안 돼요. 계속 이게 승률은 나오는데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케이스가 매매를 하면 승률은 나와요. 그래서 계좌가 이렇게 뭐 조금씩 먹고 하다가 하는데 한번 잃으면 여기서 확 잃어버려요. 하나 물리면 뭐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이게 냉정하게 컨트롤이 안 되면 뭐 보통 한뭐몇한뭐 7승 정도 하다가 아니면 8승 하다가 한 2패, 1패, 1패 나오면 그게 계좌를 다 훼손해 버려서 계속 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안까지는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되게 자기 시행착오도 그렇고 자기가 왜 그럴까 계속 의문도 가면서 시간 낭비를 꽤 많이 해요.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줄이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고 처음 공부한다면 어떤 걸 먼저 해봐야 될까요? 제일 처음 접할 수 있는 거. 일단은 내가 주식을 만약에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할 거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기본 서적 같은 거를 일단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을 실력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어찌되었든 내가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매매에 대한 원칙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있어야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베이스가.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는 잘된걸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베이스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닫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찌되었든 주식 투자는 내 매매 원칙을 세우고 그런 매매 원칙을 이게 보완하고 수정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매매 원칙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보완하고 또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려면 뭔가를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책을 봤을 때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책을 봤을 때 책에서 아뭐 21선 뭐 이런 게 중요하다더라. 그런 거를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게뭐 골든 크로스다 그래가지고 뭐 21선을 돌파하면
매수를 하고, 뭐, 그 21선이 뭐 5일선이 돌파하면 매수를 하고, 뭐, 그게 깨지면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팔아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가 21선인데, 여기 21선이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21선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지금 돌파하는 게 보이죠? 빨간색이 5일선이에요. 돌파하고, 만약에 이게 깨지면, 21선 하락하면, 뭐, 팔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책에는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21선은 생명선이고, 뭐, 5일선은, 뭐, 5일선은 추세선인가?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런 기준을 세우면, 어쨌든, 하락하면 판다, 이런 식으로 책을 보고, 책을 보든 아니면 다른 걸 보든, 어쨌든 그런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다른 매매법을 배워서 그 매매에 맞는 원칙을 세우겠죠. 근데 이런 원칙을 만들어야지,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매매하면 어떨 땐 수익이 나지만, 어떨 때는 안 맞단 말이에요. 네, 손실이 나요. 그러면 그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왜 손실이 났을까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주식 기본 입문서부터 가능한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볼때 주의할 점은 어떤 분들은 보면 그걸 막 이해하려고 천천히 천천히 보는 분들 있어요. 그 천천히 천천히 아니겠죠. 하다가 막히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건데 책을 볼 때는 이렇게 천천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처음에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한 권을 보고 얘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다시 이해가 돼요. 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면. 처음엔 그렇게 보는 게 좋고, 뭐, 기본서는 뭐 많잖아요. 뭐, 주식 투자, 뭐, 따라하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이게 재미난 게, 여러 권의 책을, 처음에는 책을 한권 보는데 꽤 걸리겠죠. 근데 이제 책을 되게 많이 보다 보면, 처음에는 한권 보는데 뭐, 며칠이 걸릴 수 있겠죠. 며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책이라는 거는 나와 있는 게 이제 물론 책 중에 가치가 있는 책도 있고 가치가 있는 책도 있고 가치가 또 없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쓰레기라 그러죠. 근데 그거는 처음엔 구별이 안 가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 많이 보다 보면 처음엔 며칠이 걸리지만 계속 이게 줄어들 거예요. 나중에는 되면 뭐 며칠 걸렸다가 다음에는 한 3일? 이미 한건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루면 보고 왜 이렇게 되냐면 보통 서적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책을 그렇게 보는 게 봐서 일단 베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